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유영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을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 통념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마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매도하는 일부 대중매체의 보도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언론사의 역할, 과학기술과 언론 보도라는 한 미니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이날 포럼에서는 거짓 보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거짓이 판치는 세상, 즉,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감정이나 개인의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옥스퍼드 사전에 지난해 올해의 단어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탈진실 보도는 신문, 방송 등 제도권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유영진 처장이 휴일에 직원에게 빵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허위보도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는 등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은 12일 유 처장의 비서가 휴일마다 서울의 특정 제과점에서 처장의 간식을 구입해 월요일에 식약처가 있는 오송으로 가져간 사실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드러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처장이 해당 빵을 좋아하고 토요일에 빵을 사면 상할 수 있어 일요일에 샀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는 유영진 처장이 이번에 빵 셔틀 지시 의혹 공방이라며 마치 유 처장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식약처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빵을 사온 해당 여직원은 지난 정부의 처장 때부터, 그러니까 손문기 처장 때부터 여비서로 근무하며 처장실 손님 접대용 빵등 다과를 사온 것으로 지금 그유 처장 때 휴일에 직원 빵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여직원이 휴일에 서울에서 빵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여직원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월요일 새벽에 오송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미리 구입한 것으로서 본인 여직원 개인의 편의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기관장의 갑질로 특정 제과점 제품이 구입됐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유 처장은 덧붙여 부산에서 줄곧 살아왔기 때문에 서울 여의도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며 또 빵도 즐겨 먹지 않는 편이라 직원에게 특정 장소 제품을 사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잠깐만예라는, 저는 잘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잠깐만예라는 부산 사투리를 썼다고, 사투리부터 쓰니까 이상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계속 유 처장에 대해 동네 북처럼 여기저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언론은 유영진 살충제 계란 파동 중 규정 어기고 꼼수위가 이렇게 보도를 했죠. 과연 꼼수위가인지 식약처의 해명을 보면은 유 처장은 3일간의 휴가는 물론 법인카드도 적법하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유 처장을 비판한 보도가 본물을 이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계에서는 미디어는 인간을 확장시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미디어에 마취된 인간은 자신의 삶을 미디어에 따라 판단하고 영위하기 쉽다고 합니다. 사실이 왜곡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보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